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즉,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 예로요. 지금 컵에 차가 있어요.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차예요. 감사합니다. 오셨을 때 따뜻한 차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걸어오면서 굉장히 더웠어요.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난 지금 되게 더워요. 더워서 찬물을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차를 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차를 줬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이 순간의 완전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차를 준것 자체가, 지금 따뜻한 차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 순간을 일체로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순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한 어떤 생각을 필터링해서 봅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오늘 남편을 봅니다. 그럼 나는 누굴 보고 있냐면, 싸운 그 남편을 보고 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보는 건 어제 싸운 건 어제 싸운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새로 만나는 새로운 남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가져오지 않는 것, 나의 이야기의 필터를 걷어내고,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가운데 굉장히 뭔가 은총 가득한 어떤 막 감격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여기에 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하고 담백한 빵을 있는 그대로 먹는 것과 같아요. 훨씬 건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 작은 감사함을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순간에 그 무엇이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되게 미묘한데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진취적이 되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진취적이고요.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 아까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10억이 없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좀 가보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10억을 갖고 싶나요?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10억이 필요하대 하면 나도 10억이 필요한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다가 옆에 친구가 멋진 테슬라를 끌고 오면 갑자기 결핍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 자기 중심의 스스로 만족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 가운데 여기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더할수 있고 더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져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내가 왜 10억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10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표면 의식의 생각들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10억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10억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진짜 내가 10억을 갖고 싶었던 이유였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10억까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 사람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내 안에 우리 아마 흔히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말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것이 얘기하는 진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정으로 뭐라고 하죠? 원하는 파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파동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풍요로움 속에 바라보는 것, 감사 속에 바라보는 것, 사랑 속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풍요를 채워주는 방법들, 사랑을 채워주는 방법들, 감사를 채워주는 것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더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계속 정직하게 물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좀 가능한 시간에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뭔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을 때 내가 그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아마 주입되어진 생각들을 쓸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입되어진 생각들, 문화적으로 주입되어진 생각들을 쓰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더 들어가게 돼요. 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해서 계속 직업을 바꿔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거 이 일은 나한테 안 맞고 저 일은 나한테 안 맞고 그러면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는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직업만 계속 바꾸면서 가는 것들.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 조금 더 이름, 네임밸류가 괜찮은 직장,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직장, 이런 것들 찾기. 이게 자신이 모르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정직한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좀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꾸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남편을 바꿀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사회를 바꿀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결국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거고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관적인 세상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한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어제의 걱정거리,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내일 어떤 회의에 프레젠테이션 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요. 그 사람은 과연 등산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또 한 사람은요, 등산을 하면서 들리는 새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스치는 봄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흙냄새를 맡습니다. 그 사람은 산 전체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죠. 전자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살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고 후자의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과 바꾸지 않은 것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네 라고 이제 정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세상에서 계속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의 원인 때문에 내가 계속 나의 불행을 자처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움켜쥐고 있었던 세계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갖게 되죠. 아주 심플하게 주먹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몇 개가 될까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손을 펴면 전 우주의 공기가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